미리 안내 방송 하나 드릴게요. 지금부터 저희가 약 2시간 반 정도 유튜브 촬영을 할 거예요. 혹시 자기 나오면 안 된다 하신 분 계세요? 없죠? 그런 분들만 아니면 돼요. 지금 자기가 전국적으로 수배를 받고 있다. 자, 출발하겠습니다. 방법은 양팔 벌려서 뒤에 잡으시고요. 운행 도중에 옆이나 뒤만 안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.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. 아이고, 우리 딸내마. 아빠 좀 쉬게 놔둬. 아빠도 힘들어. 아빠가 돈 버니까 네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데. 아빠도 일요일은 쉬어야 될 거 아니야. 네. 몇 학년이야? 5학년이야? 아빠한테 잘해, 알았지? 아빠랑 뽀뽀하려고 그런 거야? 이래서 아빠들이 다 딸 바보야. 자, 즐거운 시간 되세요. 출발! 어쭈, 이것들이 뒤에를 안 잡아? 빨리 뒤에를 잡아야지. 노란머리, 깜짝머리. 또 저 영종도까지 한번 날아가 봐야. 아, 내가 잘못했구나 이래도. 거기 우리 깜짝머리 총각이랑 둘이 커플이에요? 아니 아니요, 아저씨 말고요. 여기 금발머리 옆에 깜짝머리 둘이 커플이냐고. 그러면 저 금발머리는 누구예요? 어? 친누나? 누구 친누나? 아, 남자친구의 친누나? 셋이 온 거예요? 넷이? 누나 남자친구도 같이 온 거지. 설마 그렇지? 야, 만약에 진짜 이렇게 셋이었으면 누나가 나이를 훔먹은 거지. 이리 와요. 남자친구가 있으면 뭐해, 놀이기구를 같이 안 타주는데. 이제 여친 좀 말려봐. 제 오토바이 시동 건다야. 아, 저 한쪽 다리 왜 들은 거야 도대체? 이거 진짜 오토바이 시동 거니? 야, 이 세 번째 그 바람막이 남학생. 너 도대체 너 그 바지 아니지? 빤스지? 야, 4월달에 초에 이런 거 입고 다니면 다음달에 뭐 진짜 뭐 빤스 입고 다닐래? 이리와. 아무리 봐도 초등학생은 너밖에 없어. 이리와. 어? 이제 너희들의 시간은 끝났다고. 딸 무섭지? 빨리 대답해. 대답할 때까지 튀길 거야. 무서워 안 무서워? 무섭지? 왜 무서운 줄 알아? 너 바닥에 다리 앉아서 그래. 어머, 딸 어디가? 아니, 아무개 애를 손으로 잡아줘야지. 아이고, 딸아. 아빠 운동화 샀어. 아빠도 사셔야 되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. 그 옆엔 엄마하고 딸이에요? 야, 너 그럼 지금 엄마를 좀 전에 목 졸라 죽일라 그랬던 거야? 아이고, 어머니 딸도 큰데 그냥 혼자 타고 냅두시죠. 이게 얘나 타야 놀이기구지. 엄마가 타면 그냥 극한 체험이에요. 딸이 몇 살이에요? 16? 중3이야? 야, 넌 긴데 진짜 누가 봐도 엄마 딸이다. 뭐야, 이 청남방아가 씨는 지금 양쪽에 남자가 두 명? 누가 남친이에요? 그냥 친구 사이. 어우, 이 어장관리냐. 일로와. 이런 것들이 제일 싫어. 일로와. 어? 이 놀이동 사놓는데 한 명만 데리고 오면 되지. 양 사이드로 두 명. 어? 넘어가서. 아, 왜 이래. 아직 시작도 안 했어. 위아래 깜장새 가만히 있어봐. 너 괴롭힐 거 아니야. 그 옆에 빨간머리 언니 괴롭힐 거란 말이야. 그 빨간머리 아가씨 누구랑 탄 거예요?
뭐야, 저 아저씨가 지금 여자 3명 데리고 온 거예요? 농담이래. 어, 저 맥북선이 째려보는 거 봐, 일로. 자, 빠르게 조금만 더 들어갑니다. 남은 바퀴는 두 바퀴! 저 맥북선이 왜 그가 총각 멱살을 잡아요, 이러니까. 혹시 이렇게 맥북선이랑 남자분이랑 둘이 사귀는 사이에요? 아니, 영어 씨가 사귀지도 않는 남자 멱살을 못 찢어줘요, 이 양치. 아니, 사귀지도 않는데 찌질을 왜 맨져요? 어이, 변태들 아직 그냥 이 아가씨가. 아니, 사귀지도 않는데 그 정도면 사귀면 큰일 나겠네. 바로 여기서 옷들이 까발리겠네. 냅둬, 냅둬, 친누나, 냅둬, 냅둬. 야, 여자친구 챙겨, 친누나. 너 어차피 시집가면 남이야, 냅둬. 내비두라고, 여친이나 챙기라고, 여친이나, 그렇지. 누나, 미안해. 야, 여자친구를 목을 졸라 죽이려고. 이리와, 이리와, 친누나, 이리와. 아, 나 또 이 하얀 바지 보고 또 그냥 못 들어가지, 이리와. 자빠져, 친누나. 자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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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빠져. 친누나, 자빠져. 저 하얀 바지 자빠져. 하얀 바지. 아니, 왜 니네가 자빠져? 하얀 바지 자빠져. 이 아가씨가 놀이기구를 러닝머신으로 쓰고 있네. 그러니까 그 누나를 왜 챙겨? 너 여친을 챙겨야지. 남동생이 몇 살이에요? 아, 고3이야? 근데 되게 어려 보인다. 야, 누나 옆에 있으니까 둘이 진짜 남매인데 진짜 똑같이 생겼네. 야, 누나가 너 얼굴에 머리만 길어지고. 야, 너 여자친구 봐봐. 지금 그 옆에 모르는 야구모자 아저씨한테 지금 끼부리고 있어, 지금. 아저씨, 오토바이 시동 좀 걸게요. 야, 왜 그 아저씨한테 끼를 부려? 이리 와, 너 남친한테. 그 여자친구도 고3이야? 아, 둘 다 고3이야? 좋겠다, 야. 이 주말마다 놀이동산 댕기고. 그럼 대학교 좋은 대학 가겠다 그냥. 누나가 걸렸어야지. 둘이 도서관에 집어넣고 남자친구랑 왔었어야지. 누나는 몇 살이에요? 20살? 둘이 한 살 차이야? 너 집에서 누나 얼마나 고생시킨 거야? 난 최소한 5살은 나는 줄 알았네. 자, 마지막 가기 전에 30초만 씻고요. 손에 땀 좀 날 거예요. 땀 나시는 분들 땀 좀 닦으시고요. 아, 그걸 왜 그 오빠한테 닦아요? 이 내길손이 되게 웃겨, 진짜. 자기 손에 땀 나는 걸 왜 그 총각 굴짜기 닦아요? 사귀지도 않는다면서. 여기 야구모자 쓰신 사장님은 혼자 타신 거예요? 왜 잘하셨어요? 근데 이런 거 이제 혼자 탈 나이 지나셨는데. 여기 둘은 남매? 혹시 어디 외국 살아요? 그지? 딱 스타일이 그래. 딱 유학파 스타일이야. 아저씨가 여기서 한 20년 넘게 일하다 보니까 딱 외국물 먹은 애들의 스타일이 틀려. 어디서 왔어요? 어? 캐나다? 어디래? 어? 아, 카자흐스탄. 되게 아메리칸 스타일인데? 자, 더운데 고생들 했습니다.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한 휴일 되시고요. 이제 마지막. 우리 아빠랑 같이 탄 딸이 너 너무 귀엽다. 나중에 고소 효도해야 돼. 알았지? 아빠 비행기 많이 태워줘야 돼. 떨어지지 마. 너 그리고 이거 타면 아빠가 잡아줄 거라고 생각했지? 그거 다 착각이야. 사실 아빠도 너만큼 힘이 없어. 저 봐봐, 아빠 끝까지 살겠다고 뒤에 안 놓으시는 거 봐봐. 아빠 미워. 야, 아빠 운동화는 왜 땡겨? 아니,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. 보통 아버님들은 애 떨어지면 온몸으로 잡아주려고 그러는데 기상에 다리만 쓰세요. 딸 어디가? 아냐, 아냐. 빨리 와. 아, 귀여워 죽겠네, 그냥.
야, 하지 마. 너 그러지 마. 엄마 거야, 아빠는. 마지막은 우리 모자 뒤로 쓴 청각하고 회색 조끼 아가씨. 아, 나 저 옆에 저 중딩들 저거 진짜 아니 그냥. 너 중딩이지? 어? 몇 학년이야? 1학년? 14살이야? 14살. 이 중2병도 아니고 일로 와. 아니, 여자를 3명을 데리고 왔으면 이 아저씨가 그 중에 한 명 잡아줄 생각을 해야지. 저 왼손에 핸드폰 들고 카톡하고 있네, 일로 와. 뭐야, 여자가 또 있는 거야? 또 있어요? 이야, 진정 쓰레기. 아, 나 저 고3 진짜 여자친구 더럽게 못 잡아. 야, 그렇게 잡아주고 여자친구 겨드랑이가 찢어지겠냐, 안 찢어지겠냐. 아, 뭐 형사야. 왜 이렇게 뒤에서 팔을 비틀어. 둘이 사귄 지 얼마나 됐어? 148일? 그걸 뭘 하루하루 세. 어차피 헤어지면 그냥 숫잔데. 둘이 결혼할 거야? 장난하나? 야, 그렇게 결혼했으면 아저씨 80번도 더 했어. 너네 둘이 결혼 못한다 해. 내 왼손 팔모가지를 건다. 나중에 둘이 혹시라도 결혼하게 되면 청첩장 가져와, 알았지? 진짜 너네 둘이 결혼하면 아저씨가 축의금 낼게. 그리고 아저씨가 저 웨딩카로 오픈카 한 대 빌려줄게. 알았지? 알았어, 몰랐어. 진짜 약속이야. 웨딩카 저기 내려가면 왼쪽에 저 반박하 있거든? 저 마음에 드는 색깔 하나 띄워가. 알았지? 어? 야, 너네가 타고 신혼여행 가는 데까지 누나가 밀면 되잖아. 마지막 그 옆에 커플. 아유, 우리 사장님 하필 앉으셔도 이 젊은 것들 연애질하는데 가운데 알바끼를 하셨대요. 마지막 우리 카자흐스탄. 아, 저 회색 아무리 봐도 저거 빤스인데 저거. 몇 살이야 반바지? 열. 16? 여자친구는? 없어. 너 누구랑 탄 거야? 너 혼자 그 옆에 여학생들 모르는 여학생들이야? 거의 몇 학년이야? 중학교 1학년? 남자친구 있어? 없어? 내가. 혹시 4월달에 반스 입는 남자 어때? 야, 그 옆에 깜장바지 여학생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래? 반스 보기 싫어가지고 계속 등 돌리고 앉아있는 거 봐라. 우리 딸 고생했죠? 우리 어머님도 수고하셨어요. 눈 좀 뜨세요, 어머니. 너 진짜 딸, 너 다 커가지고 한 번만 너 엄마 이거 태워. 그래, 아주 너 지금 엄마한테 진짜 씻을 수 없는 불효를 저지르는 거요. 다음부터 엄마랑 놀이기구 타고 싶으면 이거 말고 저 왼쪽에 저 서 있는 저 튤립 보이지? 저거 타란 말이야. 그게 이거야, 알았지? 자, 여기까지만 할게요. 수고드렸고요. 내리실 때 문 열린 거 확인들 하시고 천천히 반대쪽이에요. 하실 분도 올라오세요.